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은 저녁 8시 55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덕수궁 대한문입니다. 대한문 보이시죠? 지금 이 덕수궁 대한문에서 토요일마다, 그리고 국경일이 다가오면은 한 번도 빠짐없이 태극기 집회를 열고 있는 국본 태극기 혁명 국민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유세 차량을, 연설 차량의 그 헤드라이트를 켜고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10월 27일 오후 1시 바로 여기 대한문 광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오후 1시부터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왔고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해온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의 총궐기가 바로 여기 대한문 광장에서 열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그 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한밤중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는 완전히 대한민국 군대가 군대로서 거세되었고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은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 문재인의 평양 방문, 그리고 그 이전에 4월 27일 판문점 합의에 따라서 한미 훈련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사실상 주한미군의 역할이 그야말로 백지화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의 경제는 조만간 아주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국가 부도, 경제 파탄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은커녕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대변인은 물론이고 김정은이가 숨겨둔 남측 통일 외교 안보 특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완전 고아가 되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문턱에 서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주장대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안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7일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시민들, 태극기 보수 우파 시민들,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이곳 대한문 광장에서 총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몰락을 너무도 안타깝게 피눈물 흘리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해외 애국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을 힘만 있으면 10월 27일 오후 1시까지 대한문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이 조국 대한민국을 들으려는 시간에 이 집회가 있으면 반드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이 대한문 국민 총궐기 대회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윤창중도 10월 27일 오후 1시 대한문 광장 국민 총궐기 대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 문재인 정권에 본격적으로 맞서는 국민 총궐기 대회에서 연사로서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윤창중 여러분을 대한문 광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위기에 빠져 있고 어떤 도탄의 위기에 빠져 있고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사장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